자, 오늘은 인천 남구에 있는 전주 막걸리 집이고, 여기서 인천의 유명한 막걸리죠. 생소성주를 시음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마찬가지 쌀은 외국산, 팽화미 역시 사용을 하고 있군요. 이 대부분이 외국산. 이 쌀 막걸리 국산 이 쌀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역시 인천도 이제 소성주도 외국산 평화미를 쓰고 있군요. 밀가루 밀도 뭐 구연산 들어가 있고 하면 여기도 아스파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저번에 했던 그 경주법주 깎고 또 깎은 그 막걸리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역시 인천의 막걸리라서 그런지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 광고가 들어가 있네요.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자, 이 막걸리는 이렇게 주전자에 두 병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맛을 한번 보시죠. 아이, 좋습니다. 자, 예. 자, 우선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을. 자, 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소성주.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겠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 안주들이 눈에 띄서 그런지 지금 맛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번 먹어가지고는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소성주가 이게 장수 막걸리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이게 이 인천의 맛인가? 일단 아직 평가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더 마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입을 좀 입맛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좀 미역줄기 요걸로 입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시마 아니야? 가시마인가요? 미역이요? 미역줄기 아닌가요? 미역줄기죠. 예. 자, 미역줄기를 먹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소성주 맛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성주. 이게 약간 장수 막걸리보다는 약간 뭔가 쌉싸름한 맛이 조금 돈다 그럴까요? 이게 약간 쌉싸름한 맛이 좀 있네. 이게 그리고 디자인이 이 원숭이, 올해가 원숭이 띠인가요? 작년이 병신년이었으니까 작년에 이게 이걸 했네요. 디자인을. 맛이 참 올해 닭띠죠. 닭띠. 이게 참 그 맛이 좋습니다. 일단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그냥 뭐 아우, 그냥 예, 지금 예, 난리 났습니다. 아, 이게 제가 미역줄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곰피라고 그러네요. 곰피가 뭐죠? 곰피 맛이 좋은데요. 네, 곰피. 자, 아, 인천이라서 이런 게 올라오나? 아, 어쨌든 아, 시작합니까? 아, 예. 자, 소성주 오늘 테스트로 마셔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안주는 안 먹고 막걸리 먹고 있습니다. 꼬막은 아직도 남았어요. 자, 이제 저기 소성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안주만 엄청 막걸리 먹을 때는 안주 그냥 아유 빈대떡 하나면 되는데. 짧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맛을 모르겠어. 소성주가 이게 아 잠깐만 다시 한번 소성주 맛을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갑니다. 빨리 셀카 모드 돌려야지 바로. 이거 시원하지 않은 거 왜 꺼내놨어? 아니 내비도 돼 그냥 찍고 싶어. 아, 촬영용. 왜 아까부터 올라가는데? 촬영용. 근데 맛이 소성주는 아 인천 사람들처럼 특징이 없네. 특징이 없어. 뭔가 그 툭 쏘는 듯한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약간 쌉싸름하긴 한데 야 좀 달 좀 단가? 어쨌든 소성주 오늘 맛을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분은 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날에 상관없이. 자, 막걸리 TV. 오늘은 여기까지.